네, 안녕하세요. 백투더뉴트로 호스트 박민경입니다. 현대시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옛날 것들, 우리는 이를 레트로라고 부릅니다. 레트로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광고나 마케팅, 영화나 드라마에서까지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레트로의 인기에 더해 최근에는 뉴트로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저희 백투더뉴트로는 이러한 뉴트로 열풍의 선두에 서서 정성어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 모집의 키워드는 봄, 청춘, 그리고 낭만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투더뉴트로 호스트 박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김승현입니다. 민경씨 잘 지내셨나요? 저하고 잘 지냈죠. 요즘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슬슬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패딩 입고 밖에 딱 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패딩 벗고 들고 돌아다녔잖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연 모집 키워드를 봄, 청춘, 그리고 낭만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어떤 테이프 먼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꽃이다 보니까 그렇죠. 꽃 디자인 테이프 요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봄을 맞이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난 대학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봄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봄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거든요. 익숙해졌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계절이야말로 낭만 그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봄을 맞이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꽃을 사고 봄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쁜 꽃말을 가진 꽃을 사서 방 안 꽃병에 꽂아두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호스트님들도 봄이 오기 전에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 그리고 호스트님들의 봄맞이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네. 아주 풋풋한 사연이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뭐 특별한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이 봄에 피는 벚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밖에 나가기 전에 봄에 외출하기 전에 이 알레르기 약 이걸 항상 챙겨 다닙니다. 혹시 민경 씨는 뭐 봄 맞이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나요? 봄이 되면 이제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 또 새 옷 장만해야죠. 쇼핑을 가는 게 제 네. 봄 맞이 루틴이에요. 아, 민경 씨 이거 봄 하면은 최애곡 있나요? 저는 최애곡 있습니다. 뭐죠? 맨디랑 에릭남의 네. 봄인가봐. 봄인가봐. 네, 알죠. 최애곡 있으세요? 저는 그 우연히 봄 그 노래 아시죠? 네, 당연히 듣죠. 이 봄에 피어나는 이런 약간 새싹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도 표현을 했고 약간 그런 풋풋함이 좀 많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라서 사연자님한테 플레이리스트 짤 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님한테 해줄 말을 녹음할 차례인데요. 민경 씨가 한번 녹음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말을 녹음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박민경입니다. 저희 호스트들이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는 우연히 봄, 그리고 봄인가 봐 두 곡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인 만큼 또 대학생이신 만큼 이번 봄에 청춘과 낭만을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MBTI 파워 J인 대학생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오늘은 뭘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은 또 뭘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난 후에 완성된 계획표를 보고 나면 기분이 짜릿해요. 문제는
이렇게 계획만 잔뜩 세워두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개강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 개강 전에 세워뒀던 목표들이 엄청 많았는데 실천을 옮긴 게 단 한 개도 없네요.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딱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죄인은 무조건 계획을 착착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호스트님들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호스트님들도 연초에 아니면 개강 전에 세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네. 저 사연 들으면서 되게 웃겼던 게 이 사연자분께서 계획 열심히 세우고 몇 개 지키고 거의 안 지켰다고 하시면서 네. 아 어떡하죠? 뭐 따끈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굉장히 그러시네요. 민경 씨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ENFJ입니다. ENFJ 슬슬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ENFP입니다. 그럼 민경 씨는 ENFJ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연자님처럼 약간 계획 세우는 걸 즐기시는 편인지 어떤가요? 저는 이 사연자님한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잘 안 지키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차피 안 지킬 건데 그 계획은 왜 짜는 거죠? 그 짜는 행위 자체가 네. 이미 저한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네.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 안 짜놓으면 불안해요. 그럼 그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럼 이제 그때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 다시 편안해져. 아 그렇게 미루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그 계획을 지키게 되는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럼 사연자님께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했으니까 네. 그러면 승현 씨 하실래요? 아 근데 저는 ENFP잖아요. 근데 이 민경 씨가 그 사연자님이랑 같은 J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사연자님한테 약간 공감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민경 씨가 한번 녹음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호스트 박민경입니다. 저도 사연자님과 같이 MBTI가 J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꼭 개강 전에 세운 계획 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같은 제이끼리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새내기입니다. 저는 요즘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건 위로 6살 차이가 나는 언니의 말 때문이에요.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대뜸 야 20살로 딱 지나간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인생을 사계에 비유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인 청춘을 인생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살을 청춘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 20살을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타는 연애를 해봐야지 싶다가도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 동아리를 들어가 보자 하고 어떤 동아리가 좋을지 찾다 보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쉽게 가입을 못하게 돼요.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덜컥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호스트님들은 20살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20살의 청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서강대학교 새내기가 보낸 듯한 그런 사연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아, 저는 이 언니분, 사연자 언니분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됐고 내 신분증으로 이제 술집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짜여진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듣는 약간 그런 대학생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저의 20살은 진짜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민경 씨는 이 후회 없는
그 이전에 이제 후회 없는 청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걸 도전해보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도전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승현 씨는 후회 없는 청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후회 없는 20살, 이 후회 없는 청춘을 보내는 저만의 생각을 사연자님한테 한번 녹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녹음 버튼을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호스트 김승현입니다. 저는 꼭 20살을 청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연자님이 가슴이 뜨겁게 무언가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사연자님의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20살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항상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딱 20살, 그 나이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값지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의 상담까지 녹음된 이 카세트 테이프들은 사연자님들께 다시 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뽑힌 사연 말고도 많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